야, 세상에. 하이. 와. 아, 오도 뒤에 있는 세수역장, 오도 1, 2 있는 세수역장에 있는, 어우, 저 바이 저도 동료 학생이구나. 맞다. 의심했는데, 그러면은 저 부분은 두 마리다, 두 마리. 몇 마리가 되는 거야? 설마인데. 그러면 만약 이게 공룡화석이면 혹시 오도 자체가 공룡화석인지도 모르겠다. 그런 생각을 해봤어. 좀 닮았다고 제가 막 뭐 공룡의 이 부분에 그게 공룡의 이 부분하고 좀 닮은 것 자체가 항상 그랬는데 저 자체도 엄청난 기대한 공룡일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바다 우룡이거나 충분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.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자,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저 오도 섬에 다시 한번 직접 내 방에서 자세하게 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촬영해서 직접 저 근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.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. 보물섬이라는 건 이미 제가 다 보였고요. 그게 동물의 보화석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상적인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광역보수대회 같은 한국광역보수단장은 앵두근 국민주석 대표 박현철입니다.